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잘 나와? 광고! 안녕하세요. 광고 잘 안 못할게. 안녕하세요, 진아불이에요. 강아지로 변신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희는 오늘 정모를 하러 갑니다. 지금 거의 그 1년 만에 하는 정모인데 서울에서 이번에 정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을 올라가고 있어요. 이 친구는 저희의 네 번째 인보 강아지.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 같아. 네 번째 인보 강아지 밤콩이라는 아이고요. 아침부터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올라가려고. 이 똥강아지들도 다 챙겨가야 돼. 쉽지 않네요. 어쨌든 오늘 또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봅시다. 저랑 구리는 지금 싸운 거 아니고요. 뒤에 강아지들이 타고 있고 애들을 케어하려면 어쩔 수 없이 떨어졌는데. 친한 부부가 애기 처음 나왔어. 이제 여기 조수석 아무도 못 왔다. 거기다가 애들까지 데리고 가니까 확실히 짐이 엄청 늘었어요. 저 이제 브이로그 스타일을 좀 바꾸려고. 이런 거지 같은 감정 브이로그, 삐끗 감정 브이로그 이런 거 집어던지고 좀 멘트를 많이 치려고 그래요. 동의를 좀 해주시겠어요? 원래 그랬던 거 아니죠? 너는 원래 평소에 감정 브이로그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아니야, 왜 나 우리 코미디인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 감정 브이로그였어요. 감성 브이로그였다고. 감성 나랑은 안 맞나 봐. 가면서 혼잣말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야겠다. 하세요. 사실 저희 휴게소 정모를 하는데 저희가 5년차쯤 되다 보니까 주인공이 저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제일 실물로 보고 싶어하는 거는 저희 강아지들이라서 오랜만에 이제 서울 나들이를 갑니다. 아까 전에 밤콩이는 보호소 생활만 하다가 서울 처음 간 거예요. 밤콩 멀미 하나 봐. 밤콩아 멀미 하나 봐. 어 진짜? 우리 빨리 가서 일단 정모 세팅 준비랑 이런 것들을 좀 해놔야 돼. 난 그거 뭐지? 정모 중에 임플란트만 안 빠졌으면 좋겠어. 아니 어저께 구리가 저녁에 이빨이 빠져온 거예요. 갑자기 어머 나 어떡해 이러서 왜 이러지? 이빨 빠졌어. 심지어 이빨 빠진 위치가 앞니 바로 옆에 있니 모기치아가 빠져가지고 남이 빠지는 건 얘기 들어봤어도 임플란트가 빠지는 건 처음 듣지 않아? 어떻게 임플란트가 빠져? 이게 좋은 징조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좋은 징조겠죠. 그래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을 달려봅시다. 겁많은 이동동. 방콩이 머리를 누르고. 동동아 잘 자고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건드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잘 자는 방콩. 짜리련. 정모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긴 운전 끝에 지금 방금 막 도착을 했고요. 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에서부터 가져온 고마움만 짐인데. 나 이제 애들 데리고 온다? 다른 거 뭐 할 거 뭐 있어? 이제. 다른 거? 이제 배치하는 거. 책상? 어. 나는 민자가 우리가 쓰면 좀 땡겨줘. 너무 앞이라서? 우리 준비하거나 세팅할 책상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어이구 깜짝이야. 아 안녕하세요. 뭐 하나 더 있거든요? 아 어머 어머 나 아니 또 아 빵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계략수로 바꾸고 맞추셨어 다시 한 번. 아, 네. 저번에 너무 술판권 버렸다고 썼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로 휴게소 퀴즈. 상품을 만약에 맞추셨다 그러면 세 개 중에 고르시면 돼요. 이게 문자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은 그 대신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려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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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보는 게 재밌지 않아? 참고로 저는 한 군데도 못 맞췄어요.
이런 문제도 핸드폰 보시면 안 돼요. 디디 커플이 처음 만나기 시작한 날과 요일. 여기까지 맞추셔야 돼요. 배치는 처음 만난 날 18년 11월 29일 네. 목요일. 사귀기 시작한 날은 19년 1월 4일 일요일. 울겠다. 네. 1월 4일 월요일. 네. 목요일 토요일. 네. 네? 네? 목요일 금요일. 정답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호캉스를 저희가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다녀왔던 순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2, 3, 5, 4, 1. 잠깐만요, 저도 이거 생각해요. 땡! 어, 이거, 어, 너무 좋다. 난이도가. 화채 접점하고 너무 좋네. 2, 3, 4, 1, 5. 정답입니다. 10년 전에 네! 빨간색 체리에 파란색 소다요. 오! 정답! 아, 근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네? 좋네요. 아, 그래도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대장국 경매 시작할게요. 아, 묵찌빠라? 어떻게 나오세요? 묵찌빠랑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알겠습니다. 경매 시작할 첫 번째 물건은 다섯 개입니다. 냉쪽 보니까. 저 보니까 안에는 형이 그 새로 수준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저희 이번에 여행 갈 때 브이로그에서 나왔었던 600. 아, 하고 요거는 캔들이 캔들 워머. 이거는 원하시는 분 있으면 좀. 와, 이쪽이다. 저의 이제 그 추억에 그저 많이 남아요. 이제 가면 쓸 일이 없어요. 진짜 그거예요. 네? 네. 이건 이제 쓸 땐 없으시겠지만 의미가 있는. 이거는 이제 저 그 한자 시험. 아... 이거 뭐야? 곤약제. 너무 남지 않아? 아, 뒤에 거 보고. 아, 싹 훑어보니까 차라리. 실용적으로. 가습기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인가요? 예! 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약간 근데 이거 경매가 아니라 좀 바다의 느낌이네. 그러면 경매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아우, 피곤하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우리 동강아지들. 아이고, 잘했어요. 똥똥. 아이고, 고생했어요. 오늘 박공이 처음으로 사람들 만나는데 이쁨도 많이 받고. 아이고, 잘했죠. 와, 절로 가! 저희는 이제 정모를 끝났고, 그럼 이제 숙소를 들어왔습니다. 얼큰하게 살짝 술이 올랐죠? 피곤하긴 한데, 오랜만에 이렇게 구독자분들 직접 만나서, 감사하게도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를 직접 몸소 느끼니까 좋네요. 지금 구리는 좀 씻고 있고 저도 이제 한숨 푹 자고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곧밤 안녕. 어, 하늘 너무 이쁘다. 저희는 이제 정모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울거리 말이 아닙니다. 행사는 잘 마무리됐고 재밌었습니다. 확실히 이게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이제 에너지를 받고 그러는 게. 구리님은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은혜다리 또 기대네요. 아, 근데 나 어제 다 좋았는데 숙소가 너무 최악이었어. 와, 나 숙소가 아, 강아지들 때문 아니었으면 진짜 절대 안 먹었을 텐데. 먼지 구댕이에다가 방도 조그맣고 곰팡이 냄새 엄청 나고 화장실을 물을 안 내려가고. 지금 찍는 것도 아니잖아. 이 집 파악을 못해요. 아유, 우리 구리님은 뭘 하든 이쁘죠. 그래도 이번에 그때 뭐 퀴즈도 풀고 애장품도 하고 해서 좀 알차잖아. 그래도 나는 이번에 술 안 먹으셔서 너무 좋았어. 그 전에 정모는 그래도 나도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고 이래가지고
소주 엄청 먹고 막 고추망트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이번엔 아예 작정하고 맥주만 딱 깔고 서로 알딸딸하게 기분 좋게 딱 요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게 다음날 내려가는데 숙취가 없어. 아 어쨌든 정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살짝 부담스러운데 준비해야 되는 과정 때문에 근데 막상 하고 나면 어디 가서 우리를 이렇게 예뻐해주는 사람들을 잔뜩 모아서 만나겠어. 이제 오빠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모에 만나요.